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오랜만에 찬우랑 시골 친척집 가니까 쉴 틈 없이 먹을 걸 주시는 거야. 첨찹쌀 해찹쌀로 만든 초밥 먹고 쌀밥 쌈밥 짬밥 먹고 치밥 찬밥 신밥 먹고 밥집 붉은밥 풋밥죽 윗집 해콩 당콩콩 옆집 거무게 깨주까지 다 먹고 죽을 것 같아서 나왔더니 토끼를 키우는 토끼장이 보이더라고. 토끼장 문을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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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들어가 보니까 토끼 통역 더 큰 토끼 통역 특히 턱인 특급 토끼 토끼가 있는데 이 토끼 특기가 토끼 똥싸기라고 해서 그냥 다시 문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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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엔 저녁은 식당에서 먹자고 그걸 홍합으로 요리한 홍합찜 가게로 끌려갔는데 호박 홍합찜 홍게 홍합찜 홍시 홍합찜을 시키니까 각종 착향루를 쓰지 않은 홍합 완방빵을 서비스로 주더라고. 마침 우리 옆 테이블엔 아빠 친구 백버퍼박사 아저씨랑 버퍼박사 아저씨가 있었는데 둘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권 때문에 겁나 싸우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 박버퍼박사 아저씨 동생인 박병원 병원 병원장 박병원 아저씨까지 끼더니 강약 중강약국 양강국 약사 아저씨까지 불러서 정경수 수학학원 원장 장기기증 증서 서명 명단 단체 체결 결사 반대에 대해서 불꽃 토론을 펼치더라고. 그 의견은 말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고려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를 수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거 분명 한글인데 나 왜 뭐